내일장 시초가에 공략하면 좋을 또 종목들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청원 차장께서 기업은행과 시젠 좀 주목하고 계신데 앞서 출연하신 전문가께서 시젠을 한번 분석해 주셨어요. 물론 시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어떤 종목으로 좀 분석해 주실까요? 저는 기업은행으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키워드로 이것도 두 가지로 잡아보세요. 하나는 배당이고요. 또 하나는 어제 파월 의장의 발언입니다. 우선은 배당은 사실상 그렇죠. 이제 연말이 되면은 확실한 수익이라고 할 수 있는 배당 시즌이 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타 제조업 회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률을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투자 금액이 크거나 상대적으로 안정형 투자를 진행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어요. 올해 배당 성향이 30%가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지난해보다 약 8%포인트 정도 늘어난 수치인 만큼 이를 기반으로 한 기업은행에 대한 매수세가 조금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인데 국내 증시가 지금 흔들립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부터 우리나라와 아시아, 유럽, 미국 모두 다 흔들려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어떤 리스크가 산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역시 오미크론입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금 기사에서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미크론의 걸린 환자 같은 경우 그 증상이 아직까지는 경증 수준이다라고 하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 환자를 기반으로 우리가 통계적인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샘플 수가 너무 적어요. 남아공 같은 경우에도 그 수가 많지 않고 유럽도 아직까지는 얼마 안 되고 우리나라도 지금 4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적은 샘플을 기반으로 해서 그 효과가 어떨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단언을 하기에는 아직은 샘플 수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이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봐야 합니다. 오미크론이 어떠한 증상까지 나타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불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이 불확실성이 시장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부터 우리나라는 마찬가지고 전 세계 금융시장이 좋지 않았다면 미 정부는 어제 분명히 현재의 시장을 토대로 조금은 완화된 통화정책 관련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긴축정책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죠. 핵심은 실물경제예요. 지금 금융시장은 일시적인 충격이라 하더라도 실물경제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악재가 하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통화정책의 근본적인 목적은 실물경제의 회복이고 이 실물경제의 리스크로 안을 수 있는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은 조금 빠르게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이미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이자 수익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물론이고 시장이 조금 살아나는 시점이라면 주가 상승이 반드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기업은행을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급등이 나오는 종목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매수 가격은 내일 시초가로 한번 잡아보시고 목표 가격은 12,000원, 손절 가격은 9,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12,000원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와 배당 성향이 30% 이상이 넘을 거다라면 기업은행 얘기해 주셨습니다. 황유석 대표님께서는 12월에 첫 단추 잘 끼워야 되겠죠. 어떤 종목 사가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이제 오늘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내일부터는 지수가 급등하는 것보다는 이제 다시 개별 종목 장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NP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NP는 이 삼성 스펙 2호가 컨텐츠 업체인 주식회사 NP를 흡수 합병해갖고 변경 상장을 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NP 같은 경우는 네이버, 위지윅 스튜디오, 또 와이즈엔터 등과 함께 메타버스 동맹을 결성을 했는데요. YNCNS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또는 XR 포털, 토털 스튜디오를 개발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지윅 스튜디오가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자회사고요. 국내 최초 지난 3월 달에 XR 상설 스튜디오를 오픈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공모가가 5,400원이었는데 이미 신고가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장 이후 최고가 돌파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1,450원이 상장 이후의 최고가인데요. 이미 시총이 5천억을 넘어갔는데 사실은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 중에 보면 실적까지 겸비한 기업들을 찾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지금 보면 지난해 매출이 226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37억.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전체 매출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는 이제 쌍방향 광고 쪽에
그거를 이제 주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메타버스 관련 주로 주가에 날개를 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공략할 수 있는 그 찬스를 이제 차트를 보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21,450원 고점에서 지금 살짝 조정받은 이후에 아래 꼬리를 단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고요. 추가적인 성장성을 높게 평가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주봉상으로 보면 지금 한 번만 더 슈팅이 나오면 21,450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내일장에서 이제 공략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시초가 매수를 하되 제가 목표가는 한 2만 원 정도로 했는데 오늘 상승 탄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21,450원 최고가 돌파하기 전에 21,000원까지 한번 그 홀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6,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황 대표님 말씀대로 내일장 다시 또 종목별 장세로 펼쳐지게 된다면 MP로 또 시초가 공략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또 중장기적으로 금리 인상 수혜해 줍니다. 기업은행까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전문가 유네캐스터 수고하셨어요.